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달래맘입니다. 추석날 아침 날씨가 엄청 좋네요. 엄청 좋고, 햇살이 짱짱한 그런 아침이네요. 저는 제사가 없으니까 아침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어저께 수고 많이 하셨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러잖아요, 그렇죠? 뭐 전부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요거는 사랑무예요, 사랑무인데 아직 사랑무의 특성은 뻘긋뻘긋하게는 아직은 안 나오고 있는데 조금 끝이 이제 햇살을 보는 쪽에는 조금씩 하나씩 뻘긋뻘긋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뭐 사랑무는 계절 무금이다 하는데 모르겠어요. 글쎄요. 요거 원래는 어떤 모습으로 지어질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꽃꽂이로 키웠어요. 꽃꽂이로. 꽃꽂이로 키웠는데 이게 군생이 아니고요. 전부 따로예요. 따로 꽃꽂이를 심어서 한 1년째 지금 키우고 있는데 이 아이는 물을 참 좋아하더라고요. 물을 정말 좋아해서 여름에도 주단위로 물을 챙겨줬어요. 그리고 비도 좀 많이 맞았고요. 그랬는데도 이렇게 탄박하니 우짜르지도 않고 이렇게 잘 컸죠. 잘 커서 고맙고 예쁘지요. 그래서 우리 집에 다른 흙들은 한 상토를 10% 정도만 쓰는데요. 이 아이는 30%. 왜 그러냐면 물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상토가 너무 거치니까 바로 물이 빠지니까 물 주기가 너무 급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한 상토를 30% 정도 넣어서 했더니 요렇게 뿌리도 잘 뻗었고요. 요렇게 예쁘게 잘 커주네요. 요거는 팅크벨 금인데 원래 큰 아이를 구매를 했었는데 분갈이를 해놨으니까 분갈이를 하지 말라 그래서 안 했더니 흙이 그집 흙이 우리 집하고 안 맞아서 거기는 상토가 절반 정도 돼 있더라고요. 뽑아보니까. 이렇게 우리 집에는 그늘이 많은 집이라서 안 맞아서 좀 물을 넣어줬어요. 그래서 견진 것이 요건데, 그래도 요 목대에서 자구가 많이 나서, 그래서 요렇게 지금 키우는 중인데, 그래도 나름 예쁘죠. 요 화분도 제가 만들어서 시기에 맞게 이렇게 해놨더니 예쁜 모습이네요. 요거는 호비스금인데, 살짝 위가 옥자란 듯 하기도 해요. 여기는 입장이 하나 떨어져서 흥하고요. 얘는 엄청 통통한 것이 매력인데, 아직은 그렇게 별 매력은 없지만은, 여기 성장등 밑에 있어서 약간 웃자라 보이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참 통통하니 예쁜 아이죠. 밑에 자구들은, 밑에 실크들은 여전히 새파랗지만은 너무 예쁘게 잘 커주고요. 소관지는 또 살짝 색감도 내어주고 있고요. 이렇게 꽃별은 어느새 2두에서 어느새 2두에서 5두로 변해가 있고요. 여기에 보면 그렇게 새파랗던 리틀잼도 이렇게 탄복하면서 약간 색감의 끝이 갈색으로 변해가는 느낌이 있고요. 이 아이는 펜댄스인데 여름에 그 많은 장마비를 다 맞더니 얘가 민둥산이가 됐었어요. 민둥산이가 됐은 게 이제 이렇게 자구가 많이 나와요. 나오면서 또 다시 풍성해지는 모습이고요. 다시 풍성해져서 예쁘게 자라는 모습이 되었고요. 문제는 이거죠. 얘는 야곱샘인데 비를 너무 맞으니까 이거 묶고 나서 그냥 이걸 떼서 그냥 치워나오면 되는데 그게 귀찮아서 내버려 뒀더니 많이 물러버렸어요, 입장이. 그래도 줄기는 고사되지가 않고요. 입장만 물러져서 마르더라고요. 마르는데 이제 새순이 하나씩 나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제가 깨비맘한테 우리 집 야곱새에는 그 집에 야곱새니까 이쁘잖아요. 다 죽어가요. 했더니 살려주세요. 하던데 이제 요거를 아마 지렁이 분변토를 넣든가 아니면 영양제를 줘서 조금 새순을 내게 만들어 봐야겠어요. 요거는 마디바이고요. 마디바. 수수가 준 마디바고요. 요거는 로라인데, 3두인데, 새꾸가 하나 나서, 요렇게 뺄쪼미네 보냈는데, 로라도 색감이 닮으면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쁜 아이고요. 요 아이는 핑클루비인데, 핑클루비는 원래
피를 너무 맞으면 안 좋은데, 요 자리가 피를 맞는 자리인데, 제가 그냥 냅뒀어요. 냅뒀더니, 요 큰 얼굴 하나가 무너났어요. 무너나고, 여기 군생이었는데, 그래, 큰 얼굴 무너난 것만 잘라냈어요. 뽑지를 않고. 잘라내고, 거기서 잘라내서 보니까 괜찮길래, 마데카솔을 발라서 치료만 해주고 냅뒀더니, 거기서 자구를 내고 있네요. 요 뿌리 쪽에서. 그러면 요 자구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차게서 뻥 뚫린 데도 차게 되겠죠, 그죠? 팅커벨이고요. 연지곤지도 요 점을 찍기 시작하면 너무 예쁜데 아직 점을 안 찍어주고 있네요. 얘는 시들하면 물을 저면 해주면든가 물을 주면 되는데 물을 너무 많이 주면 터지더라고요. 그냥 항아리 꽃. 얘는 봄에 분갈이를 했는데 얼굴이 좀 많이 작아졌죠. 근데 이 황홀안정꽃이 참 나이는 그리고 하면 너무 예쁜 아이인데 조금 영양을 딸리는 걸까요?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봄에 봉가리를 했으니까 그냥 이대로 다져지게 냅둘게요. 그리고 봉가리는 원래 2년에 한 번 하면 좋다는데 거의 1년마다 봉가리를 다 하게 되죠. 저는 봄에 봉가리를 거의 다 했어요. 원래 가을 봉가리를 하는 게 좋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집에는 햇살이 가을 되면 한 3시간 여러분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분갈이를 해버리면 이 지 뿌리 키우고 덩치 키우느라고 거의 색감을 못 내더라고요. 그래서 봄에 분갈이를 하고 가을에는 분갈이를 웬만하면 안 하려고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요 이제 아이들이 조금씩 요 황홀안녕 꽃도 이렇게 예쁘죠. 안으로 탁 말리가 예쁘고 여기 몰개인도 있고 흑조도 흑조는 입장은 좀 애난데요. 조그만한데 뿌리 좀 보여. 뿌리가 이 손가락보다 더 굵어요. 저 목대가 뿌리가 아니고 목대가 엄청난 목대가 굵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기해요. 이거는 맥라이징이죠. 이거는 이렇게 그래도 햇살이 작아도 요 며칠 사이에 물이 많이 올라왔어요. 요 뭐야 핑크베라 요 물 올라온 거 보세요. 이렇게 물 올라오고 있고요. 이쪽에도 보면은 피델리오하고 피델리오도 얘한테 새파랗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많이 물이 올라왔고요. 요 레이디먼이 제일 변화가 큰 것 같아요. 얘가 새파랗었거든요. 완전 새파랗었는데 요 봐요. 이렇게 빨간 가루를 뿌리면서 이렇게 예쁘게 물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죄송해요. 여기 로나스쿨, 요나스쿨도 이렇게 예쁘게 물을 들이고 있고요. 그럼 보면 레드 다이아몬드도 해봐요. 레드 다이아몬드도 이렇게 땅땅 하면서 이제 다져지고요. 색감도 많이 내고 있고요. 거기에 엠마스톤도 보면 어저께 저면을 살짝 했는데 이렇게 땅땅 하면서 예쁘게 이제 자리 잡아가네요. 작년에 커팅해서 고생을 많이 한 나이인데 그래도 이제 자리를 잘 잡아서 크고 있고요. 밑에다 보면 에보니도 이제 색감을 내고 있고요. 홍동도 색감을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 도감마리아도 예쁘게 색감을 올리고 있고요. 여기 오데트도 저 성장등 밑에 있다가 여기로 왔는데 이 누워있어? 누워있어. 이거 고기 쓰라고. 그래도 색감이 제법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도 이렇게 색감, 이 햇살 뭐 부족한 집에서도 색감을 이렇게 예쁘게 내주고 있는 것 보면 너무 이쁘고 기특해요. 아따, 요 도깨비도 막 엄청나게 땅땅하네. 도깨비가 모습이, 입장 모습이 휴비스하고 좀 비슷해요. 색감도 좀 비슷하고. 근데 둘 다 매력이 있어요. 노을은 색깔을 이렇게 내고서 노을은 하엽이 너무 잘 져요. 입장이 얇아갖고 하엽이 너무 많이 져요. 근데 목대 좀 봐요. 목대는 완전히 막 애기들 팔뚝 따라갈라 하나? 목대가 겁나요. 겁나게 이렇게. 근데 입장이 좀 얇아요. 근데 이제 속 입장이 다져지는 거 보면 이제 입장이 하엽치고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르면 요 아이도 조금 작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집 국민이들도 이렇게 새파랗지만 다들 한 자리씩 하고 잘 있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요. 또 아프지 말고요. 명절 후유증은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게 휴가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